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아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표정이 좀 밝으신 거 보니까 주가가 올랐나 봐요? 네,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를 거 지난주에는 왜 떨어졌대요? 뭐 오늘은 좀 정치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긍정적인 뉴스들. 저번 주와 다를 건 없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네. 제가 저번 주 이제 그런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외국인이 파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MSC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변할 게 없는데 그 외에 이제 받쳐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기관 수급이 안 붙는다. 뭐 기관 수급이라든지 뭐 아니면 개인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계속 팔 거 아는데 그 시간 지나고 들어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뭐 조금만 팔아도 어제 뭐 저번 주에는 우르르 무너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방어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예. 기관에서 방어도 좀 해줬고 사실 이 기관 수급을 좀 나눠보면 연기금이 아니라 이제 금융투자 쪽의 자금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의 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의 자금인데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금융투자라는 이제 계정은 기관 쪽에서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증권사의 고유 계정을 금융투자라고 하고 예. 그 외에 이제 펀드 자금들 투신, 사모 이런 게 펀드 자금이고요. 네. 그 외에 연기금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지만 중요한 이제 그 세 개의 주체를 기관 내에서 보자고 하면 증권사 계정 네. 그리고 펀드 운용사의 계정 그리고 연기금 이 연기금 제외하고는 다 개인 돈이거든요. 예. 이 증권사 금융투자의 계정은 뭐냐 증권사가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프롭 자산이라고 하는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규모 자체가 커졌습니다. 팔 때도 많이 팔고 살 때도 많이 파는데 그게 어떤 자금이냐? ETF, LP 자금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ETF 그러니까 우리가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을 누군가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펀드에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내가 이 펀드를 100원에 지금 현재 가격이 100원인데 누군가 사서 금액을 막 올려버리면 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팔 사람 아무도 그렇죠. 없으면 혼자 와야 또 울면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항상 것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맞춰주는 그게 사람들. 증권사의 LP라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LP들이 하다 보니까 증권 계정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에서 3,8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예. 증권사에서 돈이 많아서 내가 아 주식 좀 사보자라고 해서 산 건 아닌 것 같고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뭐 ETF 특히 뭐 코덱스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에 대한 LP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 금액이 늘어났다라고 이건 거의 보면 이제 개인 금액인 경우가 많거든요. LP가 산 건데 왜냐하면 개인이 예. 이게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계속 네. 사면 예. 뭐 LP는 판다 이게 개인이 사면 LP는 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대로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은 팔 겁니다. 음흠. 개인이 매도하면 원래 기준가가 100원에 있어야 되는데 코스피 네. 200은 100원에 있고 LP가 그거 사줘야 되겠죠. 그렇죠. LP가 사줘야 되죠. 그런 물량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ETF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ETF LP들의 사고 파는 물량들의 비중이 맞습니다. 늘어나겠네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기관이 산 것 혹은 다음날 기관이 팔더라도 이건 기관의 어떤 전략 방향과 그렇죠. 관련된 게 아니라 시장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냥 개인들이 ETF 좀 차익 실현하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 거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식 하나 늘었네요. 저는 네. 네. 이게 사실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진 거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가 해소가 됐습니다. 일단 홍콩 그렇죠. 이게 민주파가 압승을 하면서 네. 시진핑 주석이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난감해지면 힘을 잃을 거고 강경 진압에 따른 유혈 사태 걱정은 좀 한숨 접어둬도 된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힘을 잃은 시진핑 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무역 협상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뭐 서로 나 양보 너희가 관세 양보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네. 기존까지 그런 이제 스탠스였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집안에 불이 난 상황에서 다른 쪽과 맹렬하게 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어요. 홍콩 신경 쓰느라 걱정이 많아진 시 주석이 미국과는 대강대강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봉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대감 많이 섞인 예상이긴 한데 뭐 말이 안 되진 않네요. 그렇죠. 예예. 예. 네. 뭐 어차피 정치적인 거는 다 예측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 주석이 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뭐가 사라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하원 청문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9거래일 동안 이제 했는데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데 안도감을 좀 표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적 한방이 나왔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도 좀 어지러워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뭐 사실 뭐 이런 게 있어도 상원에서 통과 안 되면 끝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애써 위안은 했지만 상원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버리면 네. 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것도 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고 네. 일부 뭐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요일에 있었던 지소미아 종료 연장. 예. 근데 이건 오늘 굉장히 엇갈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샘플 TV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본과 청와대의 말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장중에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르다가 음봉. 그러니까 조금 흔들렸어요. 네. 근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또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예. 이제 일본과 한국 청와대의 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진짜일까? 아닌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하다가 막판은 그래도 아 뭔가 하겠지. 뭐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라고 하면서 막판에는 조금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지금 서로 3자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일본 언론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맞다라고 하고 뭐 서로 이야기가 다른데 실질적인 거는 진짜 다음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뭐 엇갈렸다? 서로 빈정상했다라고 하면 네. 정상회담이 열릴 리가 없고 뭐 여기서 더 확산되지만 않으면 그 빈정상함이 확산되지만 그렇죠. 않으면 뭐 여기서 봉합되는 것 같긴 한데 볼성 사나워요 사실은. 둘이 어떻게든 싸우다가 이제 서로 합의 보기로 했는데 네. 누군가가 싹 나오면서 내가 한 대 더 때렸지롱 뭐 이러면 그게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알겠습니다. 상황 그런데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이 다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시장에서는 해석됐다는 거죠. 네. 여기다가 중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올고 방한할 것이다. 네. 다음 달 하순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거 준비하러 오고 그거 끝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예. 그거 준비하러 온다라고 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2015년 3월 이후에 한국에 안 왔다라고 해요. 사드 때문에 안 왔는데 네. 만약에 왕이 외교부장이 오면 뭐 한할령이라든지 단체 관광 제한 해제 이런 것들 카드를 들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네. 오늘 관련돼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뭐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화장품, 뭐 드라마 제작 업체 등등 다 중국 시장 열리면 그렇죠. 돈 벌 준비되어 네, 있다고 네, 하는 네. 회사인 것 같긴 한데 네. 와서 풀어줄 거면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맞는데 네. 오면 뭐 선물 보따리 가져오겠지라는 건데 줄 이유가 뭐 좀 있어요? 아니면 줬을 거면 벌써 줬을 텐데 주면 좋겠다죠. 주면 좋겠다는데 혹시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실까? 그렇죠. 뭐 꼭 꽤 오래되기도 했고 계속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제하고 중국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긴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중국한테 뭐 주든가. 중국도 우리한테 뭐 받고 주겠죠? 그냥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카드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냥 온다고 줄까 생각은 들어서 저도 주면 좋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 좀 오기 시작해야 우리나라 네네. 요즘 제일 힘든 게 내수잖아요. 맞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도 경제 전문가들 이런저런 이야기 내 요즘 저런 이제 가끔 전화 통화하면 내년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서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재들 네. 둘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내년 우리나라 내수다. 네. 내수다. 벌써 이제 자영업자들 사업소득 꺾이는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죠. 그리고 네. 이런저런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 고소득층이 지갑 닫기 시작하고 세금 많이 늘어나면 또 역시 지갑 닫기 시작하고 하면 문제가 있을 텐데 중국 관광객들이 좀 와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쉽게 좀 줄까 하는 걱정이네. 다음 달에 뭐 좀 잘 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뉴스들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미국 시장 뭐 주말 동안에 괜찮았는데 최근에 선진국 중심으로 제조업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 9월, 10월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11월 달에 미국의 PMI가요. 그러니까 ISM 이거 우리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게 꽤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하면 뭐 ISM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ISM 제조업 지표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고 기준선 밑에 있긴 하지만 이제 마켓 제조 PMI라고 ISM보다 좀 늦게 이제 그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기업을 커버리지 않은 제조업 지표는 지금 7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51.3에서 52.2까지 올라왔어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신흥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흥국도? 신흥국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좋지는 않은데 예. 선진국이 뭐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수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선진국이 제조업이 좋아지고 나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이제 그런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독일이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4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저번 달에 40.1에서 43.8포인트까지 독일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유럽연합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 함께 굉장히 큰 이제 경제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이 좋아지면 수출이라도 또 늘어날 수 있고 유럽의 개선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뭐 미국이랑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이제 유럽은 이제 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다 유럽이 좋아지면 환율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 전환할 거니까 네. 그거는 신흥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돼야 그 미국에 뭉쳐있던 돈들이 그렇죠. 바깥으로 마음 놓고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예.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주식시장에는 훈풍을 불 수 있는 뭐 불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에서는 좀 뭐 제조 PMI의 개선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 경기가 잘 되기를 우리나라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수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큰 상관은 없는데 뭐. 환율, 달러의 약세 이런 예. 것들 영향을 본다라고 한다면 유럽도 개선이 돼야겠죠. 워낙에 안 좋으니까요. 예. JTBC가 넷플릭스에 드라마 공급하기로 했어요? 네. 엊그저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뭐 금액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3년간 20여 편 드라마를 공급하기로 했다. 네. 앞으로 3년. 간.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금액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뭐 비슷한 규모겠죠. 그래서 190여 개국에 스트리밍 되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타이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타이틀 네. 이런 걸 획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어서 제이 콘텐츠까지 지금 아시아에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정도뿐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이런 거는 뭐 일본이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류의 영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몇몇 제작사들은 좀 정해져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가장 많이 제작하는 두 개 회사와 계약을 좀 마쳤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저 공중파 방송국들 아주 죽으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넷플릭스가 이렇게 저 돈을 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간 드라마 제작비는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또 확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작비 반으로 줄여서 드라마 만들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넷플릭스가 사가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콘텐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 뭐죠? 아스달 연대기? 네. 100억씩 뭐 이렇게 쏟아부어도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왔고 아 뭐 그 아이유가 나온 그 그 다음 후속작이 대박을 쳤어요. 네.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아 제가 그 굉장히 좋아했었던 드라마인데 호텔 델루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물론 이제 뭐 돈에는 장사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요런 그 컨텐츠 업종에서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걸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게임 업종에 우리가 이제 대작 게임이라는 것들 막 보면 정말 막 NC에서 막 몇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안 되고 올해는 올해 정말 히트한 게 아주 작은 게임 회사에서 그 개발했었던 게임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거든요. 로한이라는 게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주식이 갑자기 막 10배씩 오르고 그랬어요. 아무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본을 투여 크게 안 하고도 잭팟을 터트릴 수 있는 데가 이런 데구나라는 생각도 콘텐츠 업체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제는 콘텐츠도 규모의 경제가 돼서 아무 데서나 개천에서 용 안 나요. 하기도 하는데 네. 또 가끔씩 또 저 개천에서 대박이. 이게 뭔가 싶으면 용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커서 다른 나라는 잘 못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참 묘한 산업이에요. 그렇죠?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80년대 90년대 홍콩에만 막 그런 것들이 딱 했고 그런 것일까? 정말?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묘한 네.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묘하죠. 이 콘텐츠 쪽 들여다보시는 전문가들한테 여쭤봐도 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유나 알고 좋아합시다. 네. 그러면 참 다양한 해석들은 내놓는데 네. 딱히 그거다 싶은 건 없더군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다 싶은 게 뭔지 알아야 아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먹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구나라고 지켜볼 텐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예. 오늘은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오늘은 깔끔할까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박 차장님,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